대선 끝나고 나서 그쵸? 그 제일 궁금했던 분 중에 하나가 이재명 씨거든요. 다시 어쨌든 이분이 이제 인천으로 나오셨. 네 맞아요. 인천으로 나오셨죠. 향후 이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분이 이제 어쨌든 이 여기서 이제 어쨌든 여기서 이슈는 되지 이분이 이제 정권을 움직일 거고 인천만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 왜 뒤에 세력이 많기 때문에 이분은 도와주는 인물이 많아 뒤에서. 그래서 저분은 원래 여기만 어쨌든 여기서 당선은 된단 말이야. 당선은 되고 움직이면 이분이 이걸 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다음 걸 보는 거지. 응?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 길을 가려고 이제 보이지 이 사람이 머리가 되게 좋거든. 그리고 이분은 몰라 뒤에서 세 분이 이분이 나온 이유는 뭐예요? 아직 뭐 정권에 어쨌든 들어왔으면 최고의 대부분이 최고 길을 가려고 하는 네. 거지 대선을 가려고. 아니 대선에서 패배하거나 이제 여기서 보여주겠다 이거지 자기. 네. 그럼 자기가 있다는 거를 네. 보여줄 것 같아. 대부분 쉬잖아요. 안 나오시고 활동도 안 하시고 하는데 자꾸 몰라 이분은 빌면 억울하대. 억울하다고? 억울하지. 자기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고 근데 자기도 자기가 될지 알았던 거지. 아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안 돼갖고 다시 안 돼서 나왔다? 나왔지. 그리고 밀어줬지. 이렇게도 나가서 가라 뒤에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라 그랬지. 그래서 얘가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뭐 이분이 뭘 여기서 인천에 나와서 이게 끝이 아니란 말이야. 뒤에서 한 번 더 뒤집으려고 판을 뒤집어 보려고 그래서 움직이는 것 같아. 근데 향후 좀 잘 되실 것 같아요. 이분은 앞으로 몰라 탄탄대로다가 움직인다 소리 자꾸 나와. 원래는 운기가 많았단 말이야. 원래 이분도 운기가 돼서 원래 서로 간에 있었는데 그래도 이분이 아쉽지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뒤에서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주변에서 인물들이 이분을 어떻게든 만들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 그랬으니까 조금 몰라 향후 10년은 이분이 또 움직일지 않나. 앞으로 잘 되실 것 같은데 이분은. 근데 어쨌든 싸움은 나라 싸움이야. 정파 그러니까 당파 싸움이고. 근데 이분은 뒤에 힘이 좋아.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모르겠어. 이분은 뒤에서 자꾸 꽃이 피네. 탄탄대로다? 그렇지. 그러면 국회의원, 이번에 국회의원이죠 이거? 국회의원이지. 뽑히나요? 피지. 뽑혀요? 또 피지. 이거는 거의 된다고 봐야지.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어요.